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충북의 도지사 김영환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충북 도지사 김영환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구료 외교를 찬양하며 SNS에 게시한 글입니다. 실로 목숨 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애국지사들의 무덤에 침을 뱉는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국민을 외면한 국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 할머니들께선 굶어지고도 그 돈 그따위 돈 필요 없다 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셀프 배상입니까? 김영환 충북지사는 참으로 표리 부동합니다. 자신의 반어법이나 문학적 표현을 왜곡하여 애국의 글을 친일로 둔갑시켰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의 변명도 국익이었다지요.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더 이상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애국지사들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망발을 충북 도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